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연매왕국에서 고대 국가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봤었는데요. 연매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형성되는 그 조건이 무엇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이 군장 세력들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하는 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자, 그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선생님이 어차피 이 나라가 기틀이 마련되어진 거는 그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는 그 지리에 따라서 조금은 빨라지기도 하고 좀 많이 늦어지기도 한다 그랬었죠? 자, 가장 빨랐던 2세기. 고구려의 기틀 마련. 자, 태조왕이었죠? 자,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네무왕. 선생님이 중앙집권화 기틀을 마련했던 이거를 외울 때 선생님이 타고난 팔자대로 산다. 태고네. 타고난 이런 식으로 외우라 그랬었죠. 자, 기틀 마련. 태고네. 자, 고구려는 바로 태조왕. 백제는요 고이왕. 신라는 네무왕이 있었죠. 기억이 난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자, 이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온 종교였었는데, 자, 인도에서는 지금 불교를 믿지 않고 힌두교라고 하는 거, 소를 숭상시하는 종교를 믿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요.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라고 했었죠. 자, 불교는요.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누가 뭐가 될까요? 자, 고구려에서는 어떤 왕이냐면 송수리왕이 있었죠. 백제에서는요, 그렇죠, 침유왕이 있었고요. 신라에서는요, 그렇죠, 물지왕이었었는데, 신라는 왕권이 약하게 이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2차돈이 흰피와 꽃비가 이렇게 2차돈이 죽은 다음에 흰피가 솟고 꽃비가 내린 다음에 버풍왕 때에 이르러서 반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불교 말고 이제 율령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자, 이 법은 어떻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죠? 암기팀. 바로 고소하는 법. 소고법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소고법. 고구려에서는 누구죠? 그렇죠, 소수리왕이었고요. 백제에서는 고이왕이었었죠. 신라에서는 버풍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기틀을 마련하고 불교를 수용하였으며 이렇게 율령을 통해서 이 국가로서의 이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이때 이 군장 세력들을 왕의 이 신하로 맞이를 해서 이 귀족이 되었을 때 이 왕을 견제하는 회의기구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견제하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회의기구. 바로 고구려에서는, 그렇죠, 제가회의, 백제에서는 정사회의,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특히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반드시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찬성을 하거나 마음이 하나로 만장일치가 돼야만 이 결론이 나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도 기억해서 까먹지 않도록 잘 한 번씩 봐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성기. 전성기는 어떻게 되었었죠? 4, 5, 6. 456 사이즈의 하얀 고무신. 그렇죠, 백고무신.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자, 4세기에는 백제의 전성기 누구였죠? 그렇죠, 근초고왕이었습니다. 5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 바로 고구려였었죠. 자, 고구려에서는 두 명의 왕이 있는데요. 바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있었죠. 자, 그리고 6세기 때는 신라의 전성기였는데요. 자, 이 신라의 전성기 때는 바로 진흥왕이 있었죠. 선생님, 이 이름이 좀 헷갈리고 외우기가 어려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 만약에 헷갈리고 어렵다면 일단은 4세기. 자, 4세기 때 백제의 전성기죠. 자, 4세기. 자, 네 글자의 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초호왕. 네 글자입니다.
그리고 5세기의 고구려의 전성인데요. 자, 5세기에는 광개토대왕 다섯 글자죠. 광개토대왕 다섯 글자입니다. 그리고 6세기에는 친우왕이 있는데요. 이 친우왕은 영토를 넓힌 왕이기도 하지만 이 영토에 대해서 영역표시를 굉장히 잘한 왕이에요. 비석을 많이 세웠다는 뜻이죠. 그 비석이 바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수비라고 했죠. 진우왕 순수비. 이런 식으로 이 여섯 글자 외워두시면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거나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갈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4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 각각의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야에 대해서 5세기 때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쇠퇴를 하게 되고 이 6세기 때 드디어 버풍왕한테 금강가야가 멸망하였으며 그 다음에 진흥왕한테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결국 가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신라의 통합이 된 거죠. 자, 이런 6세기를 지나서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밖에 있는 중국에게 외침을 당하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침략을 하였으며 우리는 그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자, 그럼 우리 삼국의 대외 항쟁과 그리고 이 대외 항쟁 끝에 결국 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배울 시기는 7세기입니다. 7세기에는 선생님이 굳이 이제 칭호를 붙이자고 한다면 삼국통일기라고 붙이겠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국을 표시를 해둔 거고요. 일본은 표시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이 이제 대외적인 7세기 때 이 상황을 보자면요. 중국이 원래 남쪽과 북쪽이 이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이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견제를 서로 하려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굳이 그렇게 침략의 손길을 뻗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국이 남조하고 북조가 통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왕조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에서 이제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압박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수나라의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 고구려는 먼저 수나라의 이 요서지방을 선제공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였던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자, 그 살수대첩이 있었을 때 그 왕이 바로 영양왕인데요. 수나라가 일단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만 수나라도 고구려를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싸움은 예상이 돼 있는 거고 예정돼 있던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싸웠던 거. 드디어 이 영양왕 때 이 수나라가 갑자기 이제 대군을 몰고 2차로 침입을 해왔어요. 그 2차 침입을 이제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을지문덕은 그냥 우리가 맞대결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중국은 솔직히 너무 군사도 세고 또 군대도 굉장히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을지문덕이 생각해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물을 막아놔요. 청천강 물을. 자, 그래서 그 물을 막아놓고 이제 안심하고 물이 약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사 두 명을 스님으로 둔감을 시켜요. 그래서 바지를 걷고 이제 이렇게 앞에 푸동푸동 하면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사람들 봤을 때 어때요? 이 수나라 군대가 봤을 때? 아, 저기 낫구나, 얕다. 자,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를 쓴 거죠. 자, 이 수나라 군사들이 이제 그 성천강을 건너고 있을 때 그 막아두었던, 미리 막아두었던 그 강물을 이렇게 터버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에 빠져서 이제 군대가 이제 거의 대부분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이 고구려의 이 군대가 출동을 해서 앞과 뒤를 쳐서 이제 이 수나라 병사들을 다 물리쳤던 이 전투. 바로 이 전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살수대첩입니다. 그러면 이 수나라가
있을까요? 청천강은 어디냐면요. 자, 이쯤에 있는 강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들어오고 평양선까지 쳐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천강까지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이 병사들은, 이 고구려 군대는 이제 후퇴를 한척하면서 이쪽 청천강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을지문덕이 바로 이 수나라 장수한테 보냈던 시가 하나 있어요. 그대의 전략은 천문을 꿰뚫고, 그 다음에 그대의 이 작전은 지리를 통달하였으니 싸워서 이미 이긴 공이 이렇게 큰데 그만 돌아가면 어떠하리.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 수나라 이 장군이요, 굉장히 화가 났죠.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청천강까지 오자 그 미리 매복해두었던 이 고구려 군사들과 그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서 통쾌하게 승리를 해냈던 게 바로 이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자, 공이 가장 큰 장군 누구였죠?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을지문덕이죠.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이 을지문덕한테 한번 크게 이렇게 당했죠. 그 이후로 이 수나라는 결국 군력이 쇠퇴하고 말아요. 그래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살수대첩 때 강에 많이 빠져서 이제 병사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에 빠졌을 때 물고기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 고기를 이제 따먹는 물고기들이 좀 있대요. 뭐 갈치나 이런 물고기들이요. 자, 그런 물고기들을 봤을 때 많은 병사들이 빠져 죽었으니까 이 물고기들은 굉장히 포식을 했겠네요. 영양 포식을 했겠죠. 자, 그때 왕,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그때의 왕이 바로 이 영양왕입니다. 살수대첩에서 빠져 죽은 이 군대, 바로 이 고기들이 이 군대를 먹으면서 영양 포식을 했던 왕, 바로 영양왕 때 살수대첩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 그냥 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국의 땅에는 수나라 대신에 또 다른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당나라입니다. 자, 이때 이 영양왕 이후로 등극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바로 영유왕이에요. 자, 이 영유왕 밑에는 이제 영유왕보다 조금 더 큰 실권을 잡고 있는 대망리지. 망리지는 원래 군사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큰 대자를 붙이면서 대망리지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영계소문은 이 살수대첩 때 이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이제 우리도 국방의 중요성, 국방을 튼튼하게 방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새롭게 장성을 쌓아요. 그 장성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이 영유왕이 영계소문을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하게 되거든요. 너무 실권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 영계소문은 기록에 의하면 영유왕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영유왕 대신에 꼭두각시 왕을 하나 더 세우게 돼요. 그 왕이 바로 보장원입니다. 이때 이 당나라에서는 이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습성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계소문이 신하로서 이 왕을 죽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 당나라랑 친선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영유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계소문은 이제 당나라하고 굉장히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나라는 이제 침략의 명분을 쳐들어오게 된 이유를 이 영계소문이 신하로서 이 영유왕을 죽였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 전투가 바로 자, 수나라 아까 쳐들어왔던 거요. 자, 영유왕이라 표시하고요. 자,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됐던 거, 바로 이 전투를 우리는 안시성 전투라고 해요. 당나라도 물론 처음에는 조금 수나라가 멸망하는 거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구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이내 이 침략의 명분을 딱 얻는 순간 바로 침략을 해오는 거죠.
자, 특히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요. 이제 당나라 군대가 거의 점령을 했어요. 하지만 이쪽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만은 함락이 되지 않았죠. 뭐 천혜의 요새이기도 했지만 이 안시성을 지키는 성주가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 성주가 바로 양마춘 장군입니다. 이 양마춘 장군은요, 이 천혜의 요새였던 이 안시성을 굳건히 지켜내었고요. 또 이때 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 당나라 군대가 이 그 천혜의 요새인 안시성을 넘기 위해서 토산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토산마저도 고구려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때 쳐들어왔던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이 눈에서 화살을 맞으면서 부상을 입으면서 그만 후퇴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결국은 이 수나라하고 당나라, 이 거대한 중국을 통일하였던 통일왕조였던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이 두 차례의 이 전투를 우리 고구려는 방파제 역할, 즉 이 위쪽을 정확하게 철벽 방어를 하게 되면서 결국 백제하고 신화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방파제 역할은 했어요. 그죠? 근데 국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국력은 조금 쇠퇴하게 됐을 거예요. 자, 이러고 있을 찰나, 자, 이 밑에 이 고구려, 백제하고 신라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백제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삼천국녀로 유명한 의자왕 알죠? 자, 그 의자왕이 집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라에서는 또 우리가 여왕 하면 딱 떠오르는 첨성대. 그리고 최초의 여왕으로서 등극을 했던 누구? 선덕여왕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만남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선덕여왕은요, 굉장히 인봉이 많았던 여왕 같아요.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가야 출신이었지만 이제 이 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신라의 가문으로 흡수가 되었던, 신라의 나라로 흡수가 되었던 김유신과, 즉 화랑을 이끌었던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 선덕여왕을 보필했기에 선덕여왕 때는 굉장한 치적을 많이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보면 의자왕, 일단 백제하고 신라하고 우리 6세기 때 한 가지 진 빚이 있죠. 바로 신라의 진왕이 백제의 성왕을 죽인, 삐신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 복수를 해올 거라는 거 굉장히 뭐 잘 알고 있겠죠. 자, 보면 이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삼천국녀로 놀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는데요. 그때 이 성왕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신라를 쳐들어가요. 그러다가 몇 개의 성을 빼앗고, 이제 땅도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백제에게 신라를 계속 당하게 돼요. 그러게 되다가 결국은 이 의자왕이 김춘추의 딸이 머물고 있었던 대야성, 이 대야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야성에 있던 이 김춘추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아요. 그 전투가 바로 대야성 전투예요. 이때 김춘추는 상당히 슬퍼했겠죠. 이때 이 김춘추는 이 선덕여왕의 명을 받아서 이대로 이 백제한테 계속 당하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고구려를 찾아가요. 자, 고구려를 찾아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계소문과 만나게 되는 거죠. 영계소문이랑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영계소문은 김춘추의 비범함을 알고 얘를 가둬버려요, 김춘추를. 그런데 이 김춘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갔다가 돌아오고요.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대로 또 계속 백제한테 당할 수 없고 고구려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거고, 왜 그러냐면요, 이때 고구려는 이미 백제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신라와 동맹을 새로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국력이 쇠퇴해 있는 상황, 이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쇠퇴해 있는 상황에서 백제를 배신하게 된다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수상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춘추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
개월 우리 6세기 때 친우한테 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중국과 갈 수 있는 항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항구가 바로 방항성이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 당황성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급해진 이 신라는 이 선덕여왕은 다시 김춘추를 보내서 당황성을 통해서 당나라로 가게 해요. 결국 이 당나라는 본인이 가지고 싶었던 이 고구려 영토, 결국은 이 신라가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이 땅을 통일을 하게 된다면 고구려 땅을 주기로 해요, 당나라한테. 그리고 이 백제 땅은 신라가 갖기로 하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어요. 그 연합군이 바로 나당 연합군입니다. 어디를 먼저 침략할 것 같나요? 먼저 신라가 먼저 당나라한테 나당 연합군을 맺자고 했으니까, 또 그리고 고구려보다는 조금 더 약해 보이는 백제가 좀 쉬워 보이겠죠? 해서 먼저 백제를 쳐들어가게 돼요. 이때 하필이면 이 의자왕도 삼촌궁녀와 함께 향락적인 생활에 빠져들고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흥미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했던 사회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결국은 황산벌 전투,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 있죠? 전투에서 계백의 결사대와 김유신의 이 화랑군이 대판 전투를 하게 되죠. 계백은 자기 처자식까지 이미 죽이고 전투에 참여를 했을 만큼 결의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계백의 결사대는 전멸을 하고 말고요.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황산벌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사비성이 쏘였던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서 결국 660년을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쳐들어갈 곳은 바로 고구려겠죠. 자, 고구려에서는 마침 이제 궁녀도 쇠퇴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계소문의 아들이었던 남생이, 남건이, 남산 이 세 형제가 이제 내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내분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궁녀이 쇠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평양성이 함락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때 이 평양성이 함락된과 동시에 668년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고 말죠. 자, 이대로 끝일까요? 끝은 아닙니다. 이때 이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부흥운동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부흥운동군이 바로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풍을 데리고 새롭게 이 백제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안승과 권모장, 이때 이 안승이 고구려 왕자거든요. 그래서 이 안승과 권모장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운동군이 일어났는데요. 아쉽게도 이 부흥운동군들은 둘 다 결국 내분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나라를 이제 다 멸망을 시키고 통일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때 당나라는 이 주어진 땅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새롭게 그 지배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 지배기구가 바로 백제 땅에다가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땅에다가는요, 안동도고부를 설치해요. 그리고 신라 땅에다가도요,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요. 도독부. 왜 얘는 도독부예요? 자, 도독부하고 도독부를 봤을 때 이 도독부를 관할하는 그 부서가 바로 도고부예요. 한마디로 이 당나라하고 가까운 고구려 땅을 도고부 삼아서 백제하고 신라를 통째로 지배하겠다는 이 당나라의 지배 야욕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신라는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당나라하고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라였고요. 그래서 이 백제하고 이 고구려에 실패했던 부문동군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당나라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나남전쟁이요. 싸워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바로 매소성 전투하고요. 기벌포 해전입니다. 결국 이 신라는요, 이 당나라의 침략의 야욕을 결국 무찌르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대동방에서 원산만 인왕까지 밖에 이 땅을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쪽에 위에 있는 이 고구려 땅은 결국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삼국이 통일해 가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 삼국 통일의 의의가 뭐고 한계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의의는 일단 최초의 통일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외세, 즉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제 좀 위험할 뻔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쫓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타면 당나라, 우리 한반도 전체가 넘어갈 뻔한 거예요. 자,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 그리고 이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막 인왕까지, 이 인왕까지밖에 차지를 못하게 됨으로써 고구려 북쪽에 있는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평가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배웠으니까, 아, 삼국통일이 어떠한 통일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니까 한 번 더 중요한 내용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한 수나라가 쳐들어오죠. 바로 영영왕 때 일으켰던 살수대전입니다. 누가 막아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을지문덕이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나라가 이 고구려 침략으로 힘을 잃어서 멸망을 하고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당나라의 이 침략을 막아냈던 이 전투가 안시성 전투였고요. 이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양마춘 장군입니다. 자, 이렇게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을 이겨내면서 결국 이 고구려는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국력은 좀 쇠퇴하게 되죠. 남쪽에서는요, 백제의 의자왕과 신라의 선덕여왕. 자, 자꾸 쳐들어오죠. 결국은 이 의자왕이 이끌었던 백제군이 김춘추의 딸을 죽이게 되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춘추는 굉장히 슬퍼하게 되고, 이때 이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김춘추가 영계소군한테 이제 힘을 합치자고 제안을 하러 갔지만 결국 그게 성사되지 못하고요. 당한성을 거쳐서 당나라로 가서 나단연합군을 맺게 되죠. 나단연합군을 맺었을 때 처음 조건이 원래 고구려 땅을 당나라한테 주기로 했었으니까 원래 이렇게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어차피 성공해서 편안하게 그냥 가더라도 고구려 땅은 어차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먼저 백제를 침략하게 되는데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결국 수도인 사기가 함락되고 결국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요. 복신, 묵지, 흑지성지가 이렇게 부흥운동을 조직했으나 내분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결국 이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영계소문이 아들이었던 애들이 내분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668년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 안승과 권모점의 그 권모자매 일행들이 부흥운동군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됐다는 것. 이 부흥운동도 내분으로 실패를 하게 돼요. 자, 당나라의 이 웅진도독부 설치, 안동도독부 설치, 기린도독부 설치로 침략의 야욕을 눈치챈 신라는 드디어 나당전쟁, 당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결국 통일을 이끌어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해전이에요. 이 두 전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삼국통일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했던 이 신라, 그리고 이 과연 뺏겼던 이 고구려의 이 영토, 북쪽 영토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이 두 나라에 이 고구려를 계승했던 어떤 한 나라와 그 다음에 통일했던 통일신라, 이 두 나라가 발전해가는 과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로 발전을 하고 있겠죠. 일단 이렇게 너무 큰가요? 자, 이렇게 이쪽 땅을 통일신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땅이 있었는데 이때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이 백제의 유민들도 조금 같지만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이 당나라 영주 지방으로 많이 끌려왔었어요. 그 영주 지방에 이렇게 끌려가서 있었던 사람들 결국 이 고구려 유민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말갈의 이 유민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데리고 도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도망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말갈의 추장이 영주 지방에서 도망을 가요. 그때 쫓으러 가겠죠. 그때를 틈타서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쪽 동모산에 도착을 해서요,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바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바해. 자, 이 두 개, 남쪽과 북쪽의 한반도의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해서 남북쪽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입니다. 자, 보면 이 남북국 시대에서는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일단 통일신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일신라 때는 우리 골품제도라고 배웠었어요. 자, 골품제도는 어떻게 생긴 제도였죠? 골족과 품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골족은 성골과 친골, 품족은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있었는데 3두품 이하로는 나중에 평민화되버린 그 경향이 있고요. 일단 이 골족을 한번 보죠. 골족은 성골은 왕이 된 사람들이고요. 진골은 귀족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통일하기 전에 이 선덕여왕 그리고 그 이제 사촌이었던 진덕여왕 이 두 여왕이 왕이 됐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성골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남자 성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 성골은 성골끼리 결혼해야 성골이 되는데 성골이 진골이랑 결혼하면 진골로 떨어져요. 그래서 남자 성골이 있으면 또 다른 성골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이제 더 이상 성골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성골 없으니까 바로 진골이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진골 출신은 누구? 바로 누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힘이 셌던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는 이 화백해를 이끄는 상대등 출신만을 이제 왕위로 올리자고 했었는데 그 상대등 출신이었던 알천이라는 사람이 계속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양보를 해줬어요. 왕위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김춘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신라 네, 그 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통일 중이었죠. 그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바로 김춘추이죠. 즉 김춘추는 누구예요? 바로 그의 시호는 태종 무열왕입니다. 무열왕은요,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특징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무왕이 되겠어요. 문무왕은 통일을 완성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매소성 전투와 기골포회전을 완성했던 왕인데요. 이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침략을 막아냈으니까 이제 일본도 침략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뿌려줘라.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서 평생 신라를, 계속 신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왕릉을 만들지 않고요. 바다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바로 우리는 대왕암이라고 하죠. 최초의 시중 무덤이에요.
자, 대왕암에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해돋이 장소로서 굉장히 이제 좀 인기가 있는 곳이니까 겸사겸사해서 대왕암은 한 번쯤은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왕암 그리고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는 게 바로 이 문무왕의 특징이죠. 세 번째로 신문왕. 자, 이 신문왕은요 문무왕의 아들인데요. 자, 이 신문왕 때는 굉장히 왕권이 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골 진골이 아니라 같은 왕도 진골, 귀족도 진골, 무시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왕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이때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없애게 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기봉도래난이에요. 기봉도래 누구냐면요, 바로 이 신문왕의 장인어른인데요. 이때 굉장한 이 귀족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이 기문돌이 왕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기문돌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던 모든 이 등치가 커다랗게 아주 세력이 셌던 이 귀족들이 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죠. 결국은 이렇게 숙청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점을 삼아서 이 신문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신문왕의 그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유물이 바로 만파십적 기준입니다. 이 만파시적 피리는요, 이 용이 되었던 문무왕이 가져다 준 건데요. 이 피리를 불면 이제 흉년이 이제 다 물러나고, 그 다음에 외구가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외침이 있었을 때,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외적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들고 듣고 그냥 간대요. 자, 그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이 피리. 실제로 이 피리가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피리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신문왕의 강력한 왕권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 신문왕, 드디어 문무왕 때 통일을 완성을 했으니까 신문왕 때는 그 넓어진 영토를, 이 넓어진 영토 원래 이만했잖아요. 이 넓어진 영토를 잘 다시 나눠야 되겠죠, 다스리기 편하게. 그래서 이 고구려 땅에다가 한 3개 정도 줄을 설치하고요. 백제 땅에다 3개 줄을, 신라 땅에 3개 줄을 설치해서 구주오소경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로서 유교교육, 유교 경전 교육을 중시 여겨가지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게 돼요. 자, 이 국학이라는 학교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통일신라가 이렇게 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거의 끝에쯤에 나아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귀족 권한이 다시 강해지고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이 통일신라 하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왕이 거의 보면 평생을 이제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건데 거의 약 기본적으로 7.5년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7.5년, 다 똑같이 7.5년 한 건 아니고요. 1년도 못한 왕도 있고요. 그 다음 평균 한 14년 정도, 11년, 12년 이렇게 이제 왕을 한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해요. 뭐 대체적으로 뭐 짧은 단명으로 자연사한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이때 이 통일신라가 발전하고 있을 이때 발해에서는 어떤 왕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전에 통일신라에 있었던 이 당왕성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통일신라 거의 하대, 아까 엄청 혼란했던 그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갈아치워졌던 그 시대에 이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당왕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통일신라는 이 당왕성을 이용해서 이 중국의 당나라와 교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아라비아 상인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물 교역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장보고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장보고는 통일신라와 거의 끝에쯤에 있었을 통일신라 한해쯤에 나타났던 인물인데요. 이 장보고는 원래 중국의 당나라에서 무관 출신으로, 창군 출신으로 있었다가 이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 바로 이때 이 일본의 외구들이 신라의 주민들을 데려다가 노비로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지켜주는 그 해상 무역 기지인 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해진이에요. 자, 외국으로 송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무역 기지로서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해줬던 이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한 이 장보고. 통일신라 한해의 인물이니까요. 여러분 가끔 장보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그리고 이 당황성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요. 통일신라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때 통일신라 때 발견된 유리그릇, 유리병, 그리고 뭐 황금보검, 이거는 저기 서역에서 온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황금보검이랑 그다음 유리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유리병이랑 황금보검 그리고 황남백종 옆에 있었던 그 무인상을 보면요. 다른 나라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그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당황성에서 대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역을 할 때 그 당황성에서 주로 무역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물품이요. 종이라든지 아니면 인삼,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이 있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져오면서 가장 좋아했던 수입품은 이제 비단, 중국하면 비단이죠. 비단과 그 다음에 책, 서적, 왜냐하면 선진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주로 가지고 오고 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하고도 뭐 향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교역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이제 교재에 이 대교류 품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긴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발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어요. 자, 이 대조영의 출신 성분은 일단 고구려 장군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뭐 말가린이라는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데 이 기록이 많이 엇갈리긴 하지만요. 이 대조영이 선생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고구려 출신이었다는 그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네요. 자, 대조영이 이렇게 발해를 세웠을 때는요. 이제 고구려인과 말가린을 데리고 왔는데요. 고구려 유민들이 소수였어요. 조금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고요. 말가리는 많이 데리고 왔는데 피지배층을, 지배를 받는 계층을, 계층이 주로 많죠. 이걸로도 봤을 때 이 대조영이 아,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 틀림이었구나 이런 추측이 좀 들죠. 자, 이 대조영 말고요. 그 다음에 왕, 무왕. 이 무왕 시기에는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던 왕인데요. 이때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나 통일신라, 나라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고구려 이 유민들이 이 당나라와 통일신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때 이 당나라하고는 조금 견제하는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무왕이에요. 영토는 많이 획득을 했어요. 그다음 문왕인데요. 이제 이 문왕 때는 이제 고립을 탈피해서 이제 이 당나라와 신라와의 교류를, 문물 교류를 많이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때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왕 때는요.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즉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게 되죠. 자, 이런 북쪽에 있는 이 발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통일신라, 결국은 이 발해는요 거란족한테 멸망을 해서 고려로 통일이 되고 되고요. 통일신라는 나중에 후구상국이라는 이 시대로 잠깐 쪼개졌다가 이 통일신라도 고려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통일한 이후부터 이 남쪽에 있는 통일신라와 북쪽에 있는 이 발해의 이 정치 구조라든지 왕이 시행했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면 굉장히 뭐 헷갈리는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뭐 문제도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보면서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